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강제로 껴안기 치료, 자폐나 발달장애 아동들에게서 성행되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몸놀이를 강조하면서 신체 접촉을 강조하다 보니까 강제로 껴안기가 굉장히 치료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좀 많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제로 껴안기 치료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위험성들이 있는 치료고, 그것은 결코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될수 없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될 치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얼마 전에 그 지방의 뭐그 장애인 학교에서 그이 지적장애 아동이라고 이제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그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애들 이야기한 거 보니까 아이 선생님은 아이가 정기적으로 그 멍석말이를 했다고 얘기 표현을 하고 아이들은 돌돌말이라고 표현했던 거 보니까 아이를 갖다 이렇게 매트로 그이이 돌돌 말아서 애들이 학생이 그 위에 올라타게 했다고 해요. 올라타게 해서 그래서 압박을 하는 거죠. 이 강제로 껴안기 치료, 강제로 눌러버리기 치료를 갖다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한 양식인데 이거 이후에 바로 이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로 현재 뭐그 청원이 진행되고 고발이 진행되고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아이를 갖다가 말하고 멍석말이니 돌돌말이 수준으로 지금 뭐 자폐아동을 치료하는 센터에서 그런 식의 치료를 진행할 정도까지는 진행하지 않겠지만 발상은 비슷해요. 발상은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아이를 갖다 강제로 울음이 날 정도로 막 껴안아버리는 치료를 권장하는 것들 이게 점점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폐를 좋아질 거라는 주장들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진작에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사망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보다 미국의 사례를 갖다 들려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자폐 발달장애 아동의 몸놀이 치료 중 강제로 껴안기 치료는 이건 멈춰야 합니다. 이러고 강제로 껴안기는 부재로 결론을 내겠어요. 미국에서 아동학대로 폐기 금지된 치료법입니다. 이걸 미국에서 있는 내용들을 갖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아주 사뭇 비슷합니다. 그게 30여 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 걸쳐가면서 정리가 된 내용들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 정리가 된 내용이 이렇게 되게 후진적인 치료 보급되고 있는 한국에서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강제로 껴안기는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서 홀딩 테라피로 검색을 하면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 강제로 껴안기 치료라고 번역을 제가 해놨는데 홀딩 테라피죠. 아이를 갖다 강하게 압박해서 안아버리거나 그러면서 다양하게 강한 접촉들을 갖다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그 껴안기 치료법이라서 홀딩 테라피라고 이제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히스토리로 있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릴 이 내용들은 그 구글 학술 검색에서 검색하시면 리서치 온 소셜 워크 프랙티스라는 이런 저널에서 논문명으로는 이런 거죠. 논문 이 홀딩 테라피에 대한 즉 껴안기 치료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라는 제목으로 논문명이 돼 있고 진 머스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갖다가 아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쓴 논문의 내용들을 갖다 축약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85년도에 마타 웰치라는 사람이 홀딩 테라피를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 소아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홀딩 테라피를 갖다 주장하면서 원인을 갖다 이 홀딩 테라피를 즉 껴안기, 접촉하기 이런 것들이 그 발상 안에는 부모와 아이가 접촉이 부족해서 자폐가 발생한다라는 굉장히 잘못되고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인 사고 발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엄마가 접촉을 덜했다라는 게 발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폐는 부모와 아이의 애착 부족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이 저기 웰치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홀딩 테라피를 갖다 하면은 접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접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텐트럼도 진정되고 분노발작 같은 거죠. 안정되고 눈맞춤이 증가하면서 자폐가 완치되어 정상화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껴안기 치료만으로도 정상화동으로 회복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1985년도에 나왔어요. 이 주장과 아주 유사한 흐름들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제가 여기서 미리 결론 내면 이게 그 당시 확 퍼져나갈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템플 그랜딘이라는 여자분이 있죠. 자폐인으로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됐고 대학 교수까지 됐으니까 영향력이 있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자신이 굉장히 그 템트럼이 생겼을 때 가축을 갖다 압박하는 압박기에 들어갔을 때 진정이 되더라라는 경험이 이제 책에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 템플 그랜딘 영화든 책을 보면 아 강력한 압박을 하면 진정이 되는구나가 너무 명백하니까 진정되다 이 자폐도 좋아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쉽게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압박이 텐트럼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이 내용 때문에 공유되니까 미국 전역으로 이 홀딩 테라피가 굉장히 쉽게 번져나간 것 같아요. 근데 뒤에도 얘기하지만 다른 거예요. 텐트럼 내지는 멜트다운 분노발작을 갖다가 강한 압박을 줬을 때 진정이 되는 것들은 효과가 있어요. 캄다운 시켜서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논문에도 있어요. 근데 자폐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에는 큰 의미를 못 갖는다라는 게 또한 명백하게 논문으로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갖다 오늘 살살하게 소개하기는 그렇고요. 자, 어쨌든 이게 1985년도에 미국에서 많이 번져나갔는데 몇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2000년도에 10세 미국 소녀, 10살짜리 미국 소녀가 이 압박하는 강제 껴안기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님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 들어보니까 애가 껴안아서 울게 하더라고요. 울게 하는 거, 울게 할수록 더 좋다고 하면서 막 강제로 울음이 나올 정도의 막 강한 압박을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울음이 나는데 이제 아이가 압박을 했을 때 울음이 나는데 이게 진짜로 고통스러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는 건지 그게 구별이 안 가니까 애가 죽을 때까지 압박을 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여기 한국에서 이번에 장애인 학교에서 생긴 사망 사건도 이것과 다르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압박을 했을 때 아이들이 흥분한 거나 분노가 진정되고 안정이 되니까 이거 아니 담임 선생도 얘기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멍석말이 시켰다고. 그러니까 눌러버리고 숨이 헉헉 막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눌러버리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발생한 겁니다. 자, 어쨌든 미국에서도 2000년에 10살짜리가 죽었다고 하고요. 이 논문 뒤져보면 10살 말고 몇 명이 더 죽었는데 사건이 명백하게 드러난 게요 사건은 하나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사망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되게 특이적인 건 2013년도에는 유럽에서 치료 대상이었던 자폐인이 치료센터를 갖다 자기, 즉 홀딩 테라피를 갖다 강하게 진행하던 그 센터를 갖다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치료 효과가 있냐 없냐 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가 2013년 머셔 지금 이 논문을 썼던 머셔가 그 전체적으로 홀딩 테라피의 그 긍정성과 부정성을 갖다가 정리하는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이게 독일어와 영어로 동시에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공유가 된 거죠. 이 결론이 나는 게 잠재적으로 이 홀딩 테라피라는 건 유해한 치료법이다. 네? 굉장히 위험도는 많고 아동에게도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눈맞춤이 머셔의 주장은 하면 눈맞춤이 증가하는 건 맞대요. 근데 그 눈맞춤이 과연 이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증가하기 위한 눈맞춤이 아니라 공포로부터 자기를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생기는 이 눈맞춤, 방어적 눈맞춤이기 때문에 이 사회성 발달시키는데 결코 도움이 되는 눈맞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껴안아서 생긴 눈맞춤, 막 울리면서까지 생긴 눈맞춤은 그게 좋은 눈맞춤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걸 머셔가 주장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진정 효과는 있지만, 흥분하는 애들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유해한 치료법이고, 효과는 불분명해서, 불분명한 치료법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금지돼요. 미국에서. 이게 진행되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금지된 치료법인 거죠. 이게 곧 바로 이제 껴안기 치료를 시작하면 미국에서는 고발당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동학대라고 해서. 아동학대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그 이후로 이제 껴안기 치료의 창시자가 입장을 바꿉니다. 이게 참 비겁한 사람이죠. 이 사람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이 껴안기 치료 뭐 강하게 압박하는 거 접촉하는 거 홀딩 안아주면 안아만 주면 자폐가 날 수 있어 정상화로 날 수 있어 완치될 수 있어 이런 걸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 그 금시 치료가 금지가 되고 이러니까 입장을 철회합니다. 입장을 철회하면서 껴안기 치료는 결국에는 이제 반응성 애착장애죠. 반응성에 자폐하고 무관하게 부모가 스킨십이 적어서 아이가 고립돼 있을 때 애정을 갖다 증진시켜주는 이런 반응성 애착장애. 우리 반응성 애착장애는 진짜 자폐가 아니라 유사 자폐라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갖다 하시더라고요. 자, 반응성 애착장애에만 효과가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합니다. 이거 보면서 참 저는 읽으면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자기 때문에가 자기가 책 쓰고 논문 써갖고 그 주장이 확 번져나갖고 애가 죽는 사건이 몇 번 발생했고 자기는 이걸로 완치될 수 있다고 벅벅 주장하다가 한 20년 정도 넘어 25년 흐른 다음에 해보니까 오래 보니까 이게 자폐 못 고치네 이런 거 하면 이거 코미디죠. 어쨌든 미국에서 금지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 주장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지 아이가 강제로 껴안고 눌러버린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되나가는 느낌은 드니까 이게 매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동유럽이나 남아프리카 공화도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그 완치를 주장하면서 성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한국도 그 후진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게임 끝나버린 그런 테라피인데 이게 한국에서 다시 재차 아주 유사한 주장으로 부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사한 주장으로. 유사한 주장으로 자폐가 완치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결론을 제가 하나씩 글로 써놨네요. 텐트럼이라는 용어도 저는 반대예요. 사실 이게 감각 붕괴 현상이라서 멜트다운이라는 좀 표현을 갖다 선호하는데 이게 그런 때는 이게 껴안기 치료 강하게 압박하면서 껴안는 치료가 진정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자폐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큰 힘이 못 갖는다. 오히려 위험성이 크다. 만약에 이 홀딩 테라피 즉 아이가 부모하고 접촉하는 거 스킨십 하는 거에서 사회성 발달에 이게 유리하려면 애착 형성에는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기분 좋고 즐거운 껴안기 놀이 정도라면 충분하다. 즐겁게 껴안기 놀이죠. 저는 그래서 플로 타임을 할 때 초기에는 부모하고 감각적 교류를 많이 하는 껴안기 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껴안기를 갖다 계속 막 강하게 하면서 더 효과가 있고 울게 하면 효과가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루 종일 껴안기를 하고 몸놀이를 하면 이게 좋아진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합리성이나 과학성은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주장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거부하는 껴안기를 갖다가 통상적으로 뭐 제가 그런 영상도 봤어요. 도전 100일, 100번, 100일간 껴안아주기 막. 저는 그게 어쨌든 아이가 거부하는 껴안기를 강제로 울리면서 하는 거는 명명백백한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치료로서 효율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지구상에서 검증된 치료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가려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